진짜 멋있다. 저건 파라마운트사 영화에 나오는 그 봉... 아 맞아 그거네 봉... 봉우리처럼 생겼어. 여기 와서 찍은 거 아니야? 이야 설악산 중봉이 한눈에 보인다 그지? 보통 풍경이 아닌데? 저기 저게 대청봉 같은데 그런가 봐. 안녕하세요. 이건 저와 제 아내가 연애하던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아직 만난 적은 없고 이메일로 편지만 주고받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어느 날 이런 편지가 왔습니다. 당신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인생의 목표를 안다면 당신이 누구인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긴 이야기를 포함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미국에는 그 개경주가 상당히 성행한다고 합니다. 이제 육상경주장처럼 이렇게 트랙을 개들이 돌면서 경주를 하는 도박놀이이죠. 개경주에서 아주 그 스피드가 좋고 유명한 그레이스라는 개가 있었어요. 이 그레이스라는 개는 이 개경주를 하려면 트랙에 토끼를 설치해 놓고 이 토끼가 기계 장치로 트랙을 아주 이렇게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 토끼를 잡기 위해서 개들이 미친 듯이 이제 질주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가 1등을 하느냐 이걸 맞추면은 많은 상금을 받게 되는 그런 도박 게임입니다. 그 도박 게임에서 개경주가 시작됐는데 이 유명한 그레이스라는 개가 초반부터 질주를 하다가 갑자기 이 대열에서 떨어져서 딱 멈추고 트랙 한가운데서 딱 서더니만 갑자기 트랙을 안 따르고 이 펜스를 넘어 트랙 안쪽으로 펜스가 나지막하게 설치되어 있어요. 이 펜스를 넘어서 운동장 한가운데로 가로질러서 뛰어가서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개 앞에서 항상 개보다 조금 몇 미터 앞서는 거리에 이제 토끼가 움직이도록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이 토끼를 이 트랙을 가로질러서 토끼를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개경주가 무산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떤 숭산 스님의 그 책인가 책에서 읽은 이야기예요. 전 그 이야기를 읽고 굉장히 그 크게 충격을 받았었죠. 개들도 현명해지면 자기네들이 똑똑한 개는 의미 없는 그런 질주를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회의한다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이 트랙을 따라서 질주하고 있나 이렇게 의심하고 그레이스라는 개는 바로 그 질주를 하다가 그걸 깨닫고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이 토끼를 잡아버린 사건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이 사회에서 목표를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질주하다가 트랙에서 쓰러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 질주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하다가 그레이스처럼 그렇게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토끼를 잡아버리는 방법도 있는데 뭐 때문에 잡을 수 없는 이 토끼를 트랙을 따라서 질주를 하는가 이런 회의를 가졌다. 그래서 그 당신 메일에 대답을 하겠다.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이다. 내 인생은 아무런 목표도 없다.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이제 제가 답변을 보냈어요. 그랬더니만 곧바로 이제 회담 메일이 왔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신을 한번 만나보겠다. 이런 이제 메일이 왔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됐고 결혼까지 하고 지금까지 한 15년간 살고 있어요. 그런 연애 스토리이기도 하고 제 인생의 목표에 대한 그런 스토리이기도 한데요.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메일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생에 아무런 목표도 가지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인생 그런 삶을 이제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제 인생에는 아무런 목표도 없습니다. 이렇게 목표 없이 흔들리는 삶도 있고 그런 삶도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인생에 뚜렷한 목표, 목표는 어떤 성취를 위해서 목표를 항상 설정하죠. 목표가 있으면 그 성취를 향해서 더 효과적으로 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를 가지는 건데 정말 우리가 목표를 인생에 목표를 가지는 게
인간이 사는데 꼭 필요해서 생겨났던가에 대해서 제가 이 목표를 추구하던 삶에서 실패하고 난 이후에 그걸 회의하게 됐어요. 목표 같은 게 인생에 필요한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한 생명체이고 동물이고 이 세상에 본의 아니게 등장한 어떤 존재인데 목표 같은 게꼭 필요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회생활을 하다가 실패를 경험하고 암담한 상황에 빠졌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 목표 같은 게 없다면 실패 같은 것도 없는 거고, 목표가 없다면 내일 혹은 모레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지 예측하기 힘들고 예상하기 힘들고, 그러한 삶이 오히려 더 인간의 삶에 더 바람직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아내는 그런 점에 확실하게 동의해 줬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런 목표 없는 삶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걸 얻고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던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이 평화롭고 살아가는 게더 즐겁고 예측할 수 없는 삶이라는 그 본질적인 즐거움을 더 얻을 수 있는 생활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젊든 뭐 나이가 들었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교육받아 왔던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노력한다, 이런 방식의 노력을 버리면 또 다른 형태의 어떤 더 흥미로운 인생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계획이 있고 목표에 매달리는 사람은 이 계획과 목표의 달성이 잘안 되면 굉장히 좌절감에 빠지게 되죠. 힘들고 실패자라는 그런 그 느낌도 가지게 되고, 인생이란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고달프게 느껴지게 됩니다. 누구라도 목표를 달성하면 성취감이 있지만 목표를 달성 못하면 괴롭고 좌절하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목표를 없애버리거나, 힘들면 목표를 내 가까운 곳으로 옮겨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유연한 태도를 가지면 훨씬 더 매끄러운, 더 부담 없는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저는 지금도 목표를 세우긴 세웁니다. 오늘 하루 목표만 세웁니다.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뭐 책을 읽겠다 하면 오늘은 이 책을 한번 읽겠어. 이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지만 해가 질 때쯤 됐는데 아직 책을 뭐 조금 이 책을 다 읽기로 했는데 요만큼밖에 못 읽었다. 그러면 오늘의 목표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목표를 바꿔버립니다. 이 목표가 뭐이책한 권이어야 한다는 건 어디에도 정해진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정한 것인데, 어떤 산에 갔는데 내가 정상을 올라가고 싶었는데 가보니까 막상 오후 한 2시쯤 되니까 다리도 아프고 후들거리고 배도 고프고 힘들다. 그러면 오늘의 목표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목표를 바꾸어버려요. 어디에 놀러 가다가도 이쪽 방 바다 쪽으로 가다가도 마음이 바뀌면 산 쪽으로 돌려버리고, 그뭐 계획이지만 계획도 목표나 비슷한 거죠. 오늘 계획을 이렇게 세웠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이런데 되도록이면 구속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또 그럴 때는 이제 아내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아전인수야. 항상 아전인수라고 그럽니다. 맞습니다. 저는 항상 어떤 결정을 내릴 때내 마음 편한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결정을 자주 바꿔버리고 목표도 바꿔버려요. 이제 이런 계획이나 결정, 이런 것들이 제3자 타인과 관련이 돼 있을 때는 안 바꿉니다. 그 사람이 저 때문에 혼란에 빠질 수 있고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오늘 경험해야 될 어떤 일, 이런 거는 생각나는 대로 막 바꿔버려요. 아, 내가 오늘 뭘 하기로 했는데 못해서 어떡하나, 이런 부담감을 일체 가지지 않습니다. 제3자에 관련이 없는 이상 내가 어떤 목표 때문에 고민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이런 유연성이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다,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는 거는 효과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인생이란 게꼭 뭔가를 성취해야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뭘 하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얽어매는 목표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살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목표가 바뀌거나 목표를 축소해버리거나 목표를 없애버리고 해서 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던 다른 더 즐거운 일, 더 좋은 일이 일어날지 누구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한 젊은이가 가난하고 해서 어떤 빌딩에 청소부로 지원을 했답니다. 청소부로 지원을 했는데 이 면접관이 청소도 시켜보고 하더니 아주 그 일을 잘하니까 채용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을 이메일로 알려줄 테니까 이메일 주소를 달라고 하니까 이 청년은 뭐 컴퓨터도 없고 이메일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취직을 못하고 쫓겨났는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급한 김에 건물을 나오다가 건물 앞에 있는 이 자동차에 실린 토마토를 보고 토마토를 한 상자를 자기가 가진 10달러를 다 털어서 이제 산 다음에 주변에 가져다 팔았답니다. 팔아서 20달러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토마토 두 상자를 사서 영업을 하고 집집마다 방문하는 영업을 해서 그런 식으로 자기의 토마토 사업을 갑자기 하게 돼서 자동차도 사고 이 영업을 크게 그 성공시켜서 많은 돈을 벌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돈을 벌게 되니까 이 가족들을 위해서 보험을 들기 위해서 그 빌딩에 있는 어떤 생명보험회사를 이제 방문해서 이 보험 계약을 아주 큰 액수의 보험 계약을 체결을 했답니다. 체결을 하니까 이제 이 약관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이 담당자가 이메일 주소를 달라고 하는데 없다고 했대요. 그래서 그 담당자가 와, 이메일 주소도 없이 이렇게 계약하시는 거 보니까 큰 성공을 거두신 분 같은데 이메일 주소까지 있었으면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지 참 궁금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잠시 생각한 뒤에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마 이 건물에 청소부가 됐을 겁니다. 내가 이메일이 있었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뭐 우화 같은 이야기지만 이렇게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좌절하는 것보다 목표 같은 거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을 원래 계획했던 저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서 만나는 일이 더 좋은 일일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가서 우리가 나쁜 일을 만날 수도 있는 거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인생의 그 본질적인 그런 예측 불가능성 이거에 몸을 맡기고 더 여유롭고 즐겁게 살아가 보는 것도 삶의 한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요.